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광주 전남엔 찬바람만 불고 있어 국경절 특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경절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기 위해 제주 공항으로 몰려온 중국인 관광객들. 외국인 면세점 역시 중국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부산 역시 국제 영화제 시작과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게 광주의 백화점이나 주요 관광지에선 국경절 특수 효과가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분기는 백화점에서도 국내 소비자만 보일 뿐 이른바 유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추가 오픈하니나 뭐 상품 제한 등은 준비했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내점 횟수가 줄어들어서 광주와 전남은 아예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겨우 천여 명이 방문했던 무안공항은 올해는 환영 행사도 접어버렸고 광주시 민선 6기의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거든요. 단기적으로 효과 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예비에서 지금 당장 뭔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이번 국경절 연휴에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1만 명. 반가운 변화를 흡수할 준비가 안 된 광주 전남에게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